재밌었어요. 좋았어요. AI. 자유주. 눈빛이 계속 이렇게 막 또랑또랑 한 거예요. 화창한 여름 어느 날 서울의 한 특수학교. AI 지니어스 수업이 한창인데요. AI 지니어스는 LG CNS가 진행하는 청소년 AI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와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을 교육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힘쏟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AI 교육에 적극적인 한 특수학교에서 진행되는데요. LG CNS가 방문해 작은 도움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지체장애 또 중도중복장애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필요가 있을까, 뭐 수업을 어떻게 할까 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게더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배웁니다.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메타버스 안에서 퀴즈, 게임, 영상 시청도 할 수 있어서 신기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이건 뭐지? 이렇게 점만 찍었는데도 케이크가 뚝딱! 물고기가 팡팡! AI와 함께라면 저도 웹툰 작가에 도전해볼만 하겠는데요. 다음은 AI 음악 시간! 제가 직접 음악도 만들 수 있다고요? AI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제 짝꿍은 AI로 만든 곡을 아이유 누나한테 드리고 싶대요. 그럼 나는 고등래퍼에 나가볼까?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음악 만드는 거예요. 음악 만드는 거? 왜 네. 좋았어요? 재밌어요. 제가 혼자 했어요. 너무 신기했대요. 특히 그 메타버스 같은 거는 텔레비전 영상으로만 보다가 자기들이 지금 해보고 이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느낀 것 같았어요. AI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저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교통수단인데 AI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신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만들고 설정한 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다니! 우와! AI가 자동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속도도 조절하고, 진짜 도로 위의 자동차랑 똑같네요. 디지털 환경에서 많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자극을 주고 경험을 해보고 이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에서 이런 활동들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특수교육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반갑고 감사한 부분이고. 몸이 조금 불편하기에 누구보다 더 AI, 메타버스, 자율주행이 필요한 나래 학교 친구들. LG CNS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래 학교 친구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